정전기가. 어우, 화나다, 화내. 잠깐 이러고 있어. 그러면 다 하고 간식 줄게. 다 하고 줄게. 어우, 시원해. 밖에도 열 거야? 제 거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. 이거 내 거. 응. 됐다. 완성. 형제 간식? 아빠 어딨어? 형제 아빠 어딨어? 형제 아빠 어딨어? 형제야. 형제야. 이제 아빠도 안 통해. 간식? 형제 간식? 간식 어딨나 간식? 들어가. 오, 야, 산이 울려, 산이 울려. 머리 아파. 어? 와, 이거 테이블 오랜만에 가져온다. 이렇게 바깥으로 가고, 요렇게 끼고. 아, 그럼 이게 이쪽이야? 위치는 뭐 상관없어. 그리고 이게 여기에 하나 가고. 왜 그래? 아니야. 간식? 간식 먹을까? 산책 갈까? 어디 갈까? 하나 간식? 간식 먹을까? 산책 갈까? 어디 갈까? 울려. 밥이 보고 답길 없어. 기가 막혀. 아, 이게 왜 이래? 아, 여긴 안 그래. 아, 여기가 열기가. 아. 얘는 다 됐다. 빼야겠다. 아우, 불이 돼. 어, 불이 너무 센데? 하시죠. 하시죠. 아. 그. 와.
촬영하느라고 밥을 좀 늦게 먹여가지고 언니가 전 혼자 벌써 다 먹었어요. 버거 원래 하나 다 못 먹는데 오늘 너무 배가 고프게 해가지고 내가 나는 이런 게 워낙 그치?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여기는 지금 딱 와야 돼. 이 맞아요. 캠핑장은 맞아요. 코스모스가 지금 엄청 예쁘게 펴가지고 여름에는 솔직히 덥고 나무 그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가을, 겨울 이쯤 오면 좋을 것 같아. 오늘은 솔직히 좀 가을 날씨는 아니고 바람은 좀 시원하게 부는데 해가 너무 쨍쨍해. 근데 저는 이 캠핑장을 항상 가을이면 찾아옵니다. 가을이 제일 예쁠 것 같아요. 오늘 하늘이 진짜 맑다. 너무 예쁘지. 구름도 적당히 있는 게. 산책하자. 가자, 산책하자. 어? 아, 이제 나와. 가자, 가자. 가자. 봐봐, 여기 언니. 여기가 우리가 겨울에 했던 게 아니야. 아, 야호. 와, 높구나. 아가씨 이리 와. 거기 아닌데. 가자.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이리 와. 누구 갈 거예요? 어, 시원해. 집이 뭐야? 아, 그래. 너 소주는 맛있다. 아, 너무 시원해. 역시 냉장고야. 역시 냉장고. 아직까진 냉장고가 필요해. 다크니 똥집. 아니, 아니. 다크니 볶음. 아, 다크니 볶음인가? 아니, 나 뭐라. 다크니 볶음인데 다크니라고 해 갖고 다크니라는 이름이 있는 볶음. 죄송합니다. 제 귀가 안 좋아서. 닭근이가 똥집이란 얘기지? 근데 이거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다. 공주? 아니, 무슨 일 있어? 말해봐요. 이모한테 다 말해봐. 저기다 얘기해봐. 짠. 잘 봐. 또 어디서 그거 나올 수 있어. 알지? 뭐? 가다랑 없고. 가다랑 없고. 아니, 나방이 갑자기 날라왔는데 가다랑 오픈 줄 알았어. 너무 웃겼어. 가다랑 오픈 있으니까. 호주 가져와야 돼요? 제가 갔다 올게요. 아니요,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. 아, 저기 저쪽 좀 차에 좀 갔다 오려고. 갔다 오면 가져올게요. 짠. 내가 왕의 대상인가? 아이고, 공주!
진짜 일교차가 클 때긴 해. 맞아. 근데 나는 그게 이쁘더라. 뭐? 이게 좀 널찍한 거에다가 이렇게 샵 모양으로 하는 불멍이 딱 숯이 이렇게 타는 것도 딱 샵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. 이제 그만하자. 계속 치우던 거. 공간 없어요? 사랑이 계속 언니 쳐다보고 있어. 아 왜? 아 부담스럽잖아. 진짜 부담스럽다. 너도 한잔 할 거야? 넌 나만 바라봐. 난 나만 바라볼게. 넌 나만 바라봐. 아, 난 나만. 아 신경영이냐고. 신경영. 신경영 씨. 엄마가 왜 이럴까? 엄마가 미쳤나 봐. 엄마가 미쳤나 봐. 엄마가 미쳤나 봐. 너무 시원해. 와 미쳤어. 저기요? 공주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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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 간식? 꼭 씹어 먹어야 돼요. 다리 한쪽은 왜 들리나? 다리 내려. 아 너무 웃겨. 이제 철수는 다 했고요. 집에 가기 전에 캠핑장 한 바퀴 둘러보고 가려고 해요. 여기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둥지 캠핑장이고 소규모 캠핑장이에요. 사이트가 총 10개 정도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 데크 사이트로 되어 있고요. 사이트마다 다 코스모스가 전부 다 피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가 해발 500m 고지라서 뷰가 진짜 멋집니다. 지금 제가 먼저 보여드린 이쪽은 1번 사이트, 그리고 2번, 3번, 4번, 5번 이렇게 옆으로 쭉 가는데 이쪽 1번부터 4번까지가 이제 약간 이 산뷰, 앞에가 좀 뻥 뚫린 뷰라서 인기가 가장 좋은 사이트예요. 여기 5번 같은 경우도 뷰는 좀 보이긴 하는데 1번부터 4번처럼 뻥 뚫린 뷰는 아니에요. 하지만 뭐 막혀있는 그런 뷰도 아닙니다. 그리고 여기가 6번, 여기가 7번. 여기 6번하고 7번은 나무 그늘이 있어서 여름에도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해요. 여기 뒤편으로 8번, 9번, 10번 이렇게 데크가 있어요.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좀 뒤편에 있고 해서 뷰가 좀 가려지는 사이트고 또 땡볕이라서 여름에는 좀 많이 더울 것 같은 사이트예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편의시설인데 여기 매점, 여기 개수대, 여기 편의시설 뒤편으로 가면은 이제 화장실, 샤워실 이렇게 있거든요. 여기 남자 화장실, 오른쪽에 여자 화장실.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1인 화장실이에요. 이렇게 돼 있고,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는 이렇게 자변기, 소변기 이렇게 같이 있고, 여기도 똑같이 세면대가 있습니다.
그리고 여기 화장실 또 바로 뒤편으로 가면 샤워실이 있어요. 이쪽에 남자 샤워실, 그리고 바로 역한으로 가면은 이쪽이 여자 샤워실이에요. 신발 벗는 곳이 있고 여기 슬리퍼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샤워 부스는 한 3개 정도 있고요. 안에 샴푸, 린스, 바디워시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소규모 캠핑장이라서 편의시설이 여기 사이트 바로 뒤에 있어요. 이쪽이 1, 2, 3, 4번 사이트 바로 뒤편에 편의시설이 있습니다. 저는 편의시설이 가까워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